네, 뉴욕 증시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9%로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우려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S&P지수는 0.43%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지수는 0.95%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JYP 엔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 엔터 상장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강점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M은 50%, OP 마진은 20%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는 엔터 업체인데요. 이는 그동안 어떤 본업단에서의 꾸준한 성장이 이렇게 높은 이익 성장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아티스트들 특히 가장 핵심인 트와이스 같은 경우 여전히 견조한 활동을 나타내고 있고 앨범 판매량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 기존 아티스트들의 보통 그 상승세가 꺾이기 마련인데 기존의 아티스트들의 계속해서 활동성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신규 아티스트들의 그 성장성이 돋보이기 시작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아티스트 라인이 굉장히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공연 수익과 그다음에 팬덤을 기본으로 한 팬덤 매출 수익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 내 고마진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JYP 엔터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저께는 새로운 당선인의 등장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2월달 CPI가 7.9%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억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최악의 부분은 시장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그 성장성이라든지 리오프닝에 관련된 그 종목들을 집중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관련된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건설주라든지 원전 관련된 그리고 그 일부 성장 섹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글로벌 악재가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젠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